여자 컬링 팀킴의 폭로 이후 선수와 코치진 모두 바깥 접촉을 삼가고 있습니다. 그 사이 경북체육회가 양측을 직접 접촉했는데요. 관련 내용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.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팀킴이 의성군 등 세 곳에 호소문을 보낸 당일 저녁, 경북체육회가 선수와 코치진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. 먼저 컬링 훈련장 운영 부분. 그 컬링장은 그 김경두 교수 내지는 그 딸이나 사위나 등등의 허락 없이는 사용조차 못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. 이 아이스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고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도자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. 평창올림픽 이후 대회 출전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수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올림픽 과정에서 많은 부상도 입었고 또 마음의 어떤 부분도 허탈한 이런 부분도 있고 멘탈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케어해서. 하지만 선수들은 모호한 시상금 배분과 폭언, 각종 의성비하 발언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코치진의 전면 교체를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.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지금 감독을 교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훈련하고 싶다, 출전하고 싶다, 정말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. 선수들은 오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음 주 예정된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감사는 시상금 등 선수단 운영의 비용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. 한편 감사장에는 김경두 전 부회장의 사위인 장반석 감독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자리를 피했습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